돌이킬 수 없는 약속. 첫 번째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이번에 읽게 된 책은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책인데요. 책 표지에서 뭔가 사연이 깊은 것 같은 한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있고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지인으로부터 이 책의 맛보기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얼른 책을 구매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야쿠마루 가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 사회학파 추리소설의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의 작품은 대체로 사회 구조적 범죄를 통해 심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도 수많은 복선이 깔려 있는데 무심코 지나친 소품이나 에피소드가 뒤에서 의미를 갖고 연결되어 아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던져진 단서들이 하나하나 모여 나중에 맞아 들어가는 재미가 이 작품의 묘미 중에 하나인데요. 저자의 초기 걸작에 이어 발표된 이번 작품은 작가로서 제2막을 열었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주인공이 다카토 후미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불행했던 과거의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졌던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얼굴 절반이 멍으로 덮여 있어서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그의 불행한 인생의 시작은 이 폭력이라는 방패막을 잘못 선택하면서 인생이 점점 꼬여버립니다. 그러다가 야쿠자가 이끄는 사기 도박에 휘말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이도 저도 갈 곳이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리 위에서 이렇게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이 제안한 약속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상황이 됩니다. 그 이후에 노인이 암투병 중이었는데 죽게 되고 죽고 난 뒤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점차 잊혀져만 갔던 과거에서 한 통의 편지가 다시 이 주인공에게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주인공은 과거의 약속을 했던 걸 후회하고 다시 되돌리라고 그 약속을 했던 노인의 행적을 찾아 나서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그녀를 찾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어떤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15년 전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협박 전화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 작품에 이제 등장하는 오치아이라는 이제 주인공과 바를 같이 운영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바에서 일하는 이제 고야이라는 청년 그리고 그 바에서 같이 일하는 여러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나오면서 하나같이 이제 하나하나 그 등장 인물들이 다뭐 처음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의 피해 의식을 복수라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이 반전과 우애가 있었고 그것을 사건 당사자들끼리 만나게 되면서 하나둘씩 실마리가 풀어져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오치아이 운영하는 바의 알바생인 고에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복수를 해도 기분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 오히려 모든 감정이 뽑혀버린 것처럼 내 마음속은 텅 비었어. 처음 이야기가 사회 범죄와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그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막상 복수를 해도 그 감정은 더 공허하기만 했다. 그러니 이제 지나간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의 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 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나 법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은 씁쓸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주인공 다카토미가 운영하는 바 이름을 히스라고 지은 것도 아마 인생이 황무지 같고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속에서 꽃피우는 희망은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암시하는 듯 마지막 결말도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약속은 어려워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 독서 브이로그 마칩니다. 끝.